먼저 이어 포인트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. 느슨하게 풀려버리면 더 안 예쁘거든요. 이 하움이나 샵을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오픈을 했는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. 저만의 도전. 전체 파팅은 센터 파팅의 이어 투 이어 파팅이에요. 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한혜미의 능력 한혜미입니다. 그냥 손목으로 스냅을 이용해서 커트. 제 스타일러스의 장점은 꾸미지 않은 듯한 느낌의 아름다움. 그러면은 X자 표시가 돼서 자국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. 여기 라인이 볼륨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. 어떠한 분이 와도 멜로펌을 어울리게 해드릴 수 있게, 어떠한 모질이 와도 이 라비펌을 예쁘게 빼내드릴 수 있게 섬세하고 자세하게 단발에는 좀 볼륨감 있는 시컬펌인 멜로펌, 그리고 중간 머리에는 굵은 웨이브 느낌의 시컬이 믹스된 기운펌과 조금 더 컬링이 들어가 있는 라디펌, 그리고 가장 위험하는 제일 긴 머리에서 굵은 웨이브 스타일링을 내는 라비펌 스타일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. 저는 헤어 디자이너 한웅입니다. 콜로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